이대로 보내기는 좀 감독님 입장에서 아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렇죠. 보내기 싫죠, 솔직히. 보내기 싫죠, 솔직히. 월드컵을 보면서도 가나전에 두 골을 넣었으면서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도 좀 전전긍긍하면서 보긴 했습니다. 이거는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이었고요. 하지만 제 욕심만 챙기는 게 아니라 선수의 미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챙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팀과 선수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름에 간다고 결정을 내려도 또 좋은 팀에서 나타나면 또 마음은 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만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저는 결과를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일단 홍명보 감독이 아마노준을 향해서 좀 심한 말을 쏟아냈는데 아마노준이 어쨌든 감독님 선수잖아요. 네. 발언을 듣고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. 홍명 감독님은 항상 선수 때부터 항상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지금도 라이벌팀 감독으로서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. 아마노준 선수와 또 울산 구단 간에 좀 시기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아마노 선수는 뭐 팀에 와서 좋은 모습 또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장에서 아마노 선수와 또 우리 선수들을 같이 증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꿈에서만큼은 절대 지지 않고 팬들에게 즐거운 축구 또 이기는 경기 할 수 있도록 올해도 트래블을 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착실하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. 팬들의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는 좀 더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축구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